안녕하세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용범 주무관입니다. 만나뵙게서 반갑습니다. 지난주 8월 24일 환경부에서는 일회용품 관련한 안내책자를 하나 발간을 했는데요. 이겁니다. 환경부 홈페이지에도 지금 올라와 있는 자료인데요. 제목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 범위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좀 제목이 긴데요. 기존에 환경부에서는 기존에도 여러 번 가이드라인 형태로 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형태는 올해 11월 24일 일회용품 관련한 제도가 변경이 되는데요. 그 변경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단편적인 내용들을 제공을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제도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질의회신 사례도 최대한 풍부하게 담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자료를 발표하고 난 다음에 궁금하신 점들이 많이 해소될 것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궁금하신 점들이 더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직접 전화 주시거나 또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 궁금하신 점, 저희한테 전달해 궁금하신 점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이유가 모르시던 부분들을 새롭게 이 안내 책자를 통해서 알게 돼서 궁금하신 점이 더 많아져서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문자를 통해서 저희가 전달을 하다 보니까 설명이 좀 충분하지 않게 돼서 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궁금한 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설명회를 진행을 하면서 채팅창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과 소통을 해 나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하신 점들은 저희가 설명회를 두 번에 나눠서 진행을 할 건데요. 첫 번째 시간은 제도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시간대는 질의회신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궁금하신 점은 두 번째 시간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확인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고운 말, 좋은 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시죠. 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 개요, 그 다음에 질의회신 사례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부터 좀 보시죠. 일회용컵의 경우에 2009년도에 190 이렇게 를 사용한 걸로 조사되고 있고요. 2018년도에는 294억 개가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백분율로 보면은 일회용컵의 경우에 54% 정도 증가했고요. 비닐봉투의 경우에는 2009년도에 176억 개에서 2018년도에 255억 개가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백분율로 따져보면 45%가 증가한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가 좀 궁금한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인구 수가 증가하면은 폐기물의 양도 증가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우리나라 인구는 4,800만 명 정도였고요. 2020년도에는 5,100만 명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인구 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폐기물 양도 증가했을 것이다 라는 추정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력이 이제 향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2009년도에 1인당 GDP, 우리나라 GDP는 19,000불 정도 수준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35,000불 정도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만큼 우리가 경제력이 높아졌다는 얘기고, 경제력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많은 물건을 살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많은 물건을 사면 당연히 그것이 그만큼 폐기물로 배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폐기물의 증가 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폐기물의 양을 더 증가시키고 속도를 더 빠르게 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꼽히고 있는 것이 1인 가구 증가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2015년도에 전체 가구 수가 1,900만 가구 정도가 됐었는데, 이 중에서 1인 가구 수가 차지했던 것이 한26%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에는 이게 이제 30% 수준까지 올라갔고요. 현재는 40%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1인 가구 수가 증가하는 것이 뭐 문제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1인 가구는 3인 또는 4인 가구보다도 폐기물을 더 많이 배출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가구 수 중에서 1인 가구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폐기물의 증가를 좀더 촉진시키는 그러한 이유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의 문제가 있죠. 배달의 경우에 우리나라는 배달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잘 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강 고수부지에서 치킨을 시켜 먹고 그다음에 부산의 해운대 백사장에서 피자를 시켜 먹을 수 있는 나라가 아마 우리나라가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주문을 하시는 분들이나 배달을 해서 가져다 주시는 분들 모두 대단하시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배달을 할때 일회용품을 쓴다는 데 있습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그 짜장면을 배달해서 먹을 때 예전에 철가방이라고 했었죠. 철로 된 어떤 용기, 운반하는 어떤 기구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그릇에 음식물을 담아서 배달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가져가서 씻고 계속 사용하는 이러한 식으로 가다가 지금은 다 일회용품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배달로 인한 일회용품 증가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커피 문화 확산도 하나의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 성인 1인당 커피 소비량이 우리나라는 연간 353잔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세계 연평균은 성인 한 명당 132잔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 커피를 모두 일회용 컵을 가지고 드신다면은 세계 평균 대비해서 2.7배 많이 최소한 커피에 대해서는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에 대해서 보시면은 일단 경제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일회용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자원을 사용하고 이거로 인한 처리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다음에 환경적으로 재활용이 안 되거나 또는 이것이 방치되거나 했을 때 환경적 오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일회용품만이 아니고 모든 폐기물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회용품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정작 문제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의 폐기물 발생량이 지금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처리하는 시설들이 이것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를 좀 둔화시켜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요. 이 둔화시킬 수 있는 것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라고 정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정부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폐기물 양은 계속 늘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 시설은 점점 감당하기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주변에 폐기물이 제때 처리되지 않아가지고 쌓이게 될 건데요. 이러한 사례가 2018년도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국내외 변화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시설을 초과해서 폐기물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폐기물 처리 시설들이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주 동안 폐기물들이 쌓여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의 문제가 이제 초점을 좀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먼저 법 이름부터 좀 알아야겠죠. 우리 일회용품 관련한 내용은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에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제목을 보시면 자원의 전략 그리고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목이 길기 때문에 줄여서 자원재활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재활용 촉진은 폐기물의 재활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원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폐기물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자원의 전략은 폐기물의 입장에서 본다면 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감량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일회용품을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만들기 위한 자원이 절약되겠죠. 또 폐기물 입장에서 볼 때는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버렸을 때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 줄어들 겁니다. 따라서 이 자원의 전략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폐기물의 입장에서 볼 때는 폐기물의 감량과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도쯤에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전국적인 문제가 발생했고 이후에 정부에서는 관련된 종합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당장 저희가 대책으로서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폐기물 처리 발생에서부터 처리까지 전반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지만 그 중에서 양 자체를 줄이는 게 가장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회용품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일회용품이 문제인가가 문제입니다. 일회용품은 다른 모든 폐기물들과 비교했을 때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예를 들어 정수기 옆에 있는 일회용컵을 한번 볼까요? 일회용컵을 통해서 물을 마시고 버리게 되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분 또는 5분, 길어야 5분 정도면 끝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커피숍에서 마시는 플라스틱 일회용 컵 같은 경우는 사용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길어야 한두 시간 정도면 되겠죠? 자, 여기 독이컵이 있는데요. 이 컵에다가 만약에 제가 커피를 마신다고 하면 이 독이컵은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이 컵은 아마 깨지지 않는 한 또는 제가 더 이상 실증이 나서 버리지 않는 한은 아마 계속 쓸 수 있을 겁니다. 길게 쓰면 제가 살아있는 동안까지도 사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일회용품은 수명이 너무 짧고 그리고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이렇게 한 번에 많은 폐기물들이 발생하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의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감당하는 수준을 초과하게 되는 주요한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환경부에서는 이제 관련 법률들을 정비를 해서 올해 11월 24일부터는 추가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제한을 조금 더 확대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일회용품 대상으로 기존에는 제한을 하지 않던 일회용 종이컵을 추가를 했고요. 두 번째는 플라스틱 빨대와 젖는 막대,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처럼 비가 왔을 때 많이 사용하는 우산 비닐, 그것을 이제 대상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는 일회용 봉투나 쇼핑백 그리고 응원용품의 무상 제공을 사용을 금지하거나 이제 조금 더 제한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게 됐고요. 일회용 물티슈 같은 경우는 11월 24일 날 시행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것도 추가적으로 제한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원재활용법에서 정하고 있는 우리가 실제로 제한하는 대상인 일회용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원재활용법 제2조 제15호에서는 일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일반적으로 해당 법률에서 사용하는 내용이 용어가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적 의미와 동일하지 않을 때 주로 사용하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같은 용도로 한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 이것이 하나의 요건이고, 두 번째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이것이 두 번째 요건입니다. 따라서 자원재활용법에서 말하는 일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라는 것인데요. 이두 가지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일회용품이라고 보질 않는 거죠.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내용을 잘 보시면 같은 용도로 한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두 번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거는 법적으로는 일회용품이 아니기 때문에 다회용품이 됩니다. 그런데 또 궁금한 점이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는 일회용 컵과 다회용 컵을 예시로 들었는데요. 일회용 봉투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요즘 질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회용 봉투의 경우에 찢어지기가 쉬우니까 좀더 재질이 좋은 부직포나 이런 걸로 바꿔서 드린다면 소비자가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일회용품이 아닌 다회용품으로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한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것이 소비자 기준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비자 기준에서 일회용품이라는 것을 한번 해석을 해보면 소비자가 만약에 한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이다 라고 일회용품을 이해를 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A와 B는 각각 같은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고 똑같은 종류의 비닐봉투를 받았습니다. 이때 이 A와 B가 받은 비닐봉투는 일회용품일까요? 답은 모른다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소비자가 한 번을 사용할지 두 번을 사용할지 아직 모르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걸 쫓아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A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사용하고 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일회용품이 되겠지만 B는 같은 용도로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한 번을 더 사용했을 때이 경우에는 다회용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일회용품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어렵게 되는 거고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제도가 운영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한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은 소비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공급하는 자를 기준으로 해서 즉 제공하는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같은 용도로 한번 제공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에서 보시면 일회용 컵과 다회용 컵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서 답을 보면 컵 회수 세척 체계를 갖추고 이것을 회수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했을 때 이것을 다회용 컵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소비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죠. 공급하는 자, 일회용 컵, 컵을 공급하는 자, 고객에게 그 사람에게 제공을 어떤 방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느냐, 그 체계가 어떻게 됐느냐를 가지고 답변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다. 이 자원재활용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회용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회용품과는 좀 다른 개념이다.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로는 컵만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봉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용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대통령령에서 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대통령령에서 정한 일회용품의 종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5조 별표 1에서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시행령이라는 것이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일회용 컵, 종이,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수저, 포크, 나이프, 광고 선전물, 면도기, 봉투, 응원용품, 비닐 식탁보 등이 있었고요. 11월 24일부터는 종이컵과 빨대, 전등막대, 그다음에 우산 비닐 등이 추가적으로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빨대하고 전단막대 같은 경우는 합성수지 재질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 외의 재질에 대해서는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종이빨대를 대용으로 사용하시거나 하시고 있죠. 자, 여기까지 일회용품의 종류는 알았는데, 그러면 이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을 받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게 누군지, 이것을 또 알아야 되는데요. 이거는 법에서 이제 직접 10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집단급식소. 집단급식소 하니까 좀 오래된 말인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구내식당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기업체 내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이라든가 학교, 병원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내식당들이 이제 이것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식품 접객업. 이것도 좀 생소한 단어일 텐데, 주로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좀 세부적으로 보시면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주점, 그다음에 위탁급식소. 여기는 이제 위탁급식소는 집단급식소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식당, 패스트푸드점, 카페, 이제 제과점 이런 것들이 모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 제조 가공업 및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대규모 점포부터 먼저 알아야겠죠. 대규모 점포는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복합 쇼핑몰 등이 이제 대표적인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이제 입점해 가지고 있는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식품 제조 가공업 그리고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이 이제 규제 대상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목욕장업, 그다음에 체육시설, 도소매업. 도소매업은 특이하게 음식점하고는 다르게 면적이 33제곱미터, 한 10평 정도인데요. 이것 이하의 규모의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업소가 규제 대상이고요. 다만 예외로 각 지역별 조례로 별도로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33제곱미터 이하로 정한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각 조례로 해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33제곱미터가 일단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회용품이 무엇인지도 알았고, 그 다음에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규제를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도 알았는데, 또 부족한 부분이 있죠. 언제, 어떤 품목을 제한을 받는지, 어떤 방식으로 제한을 받는지, 이제 이 부분이 잘 모르겠죠. 자, 이 부분이 이제 자원재활용법 시행 규칙, 이거는 이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오는데요. 별표 2에 있습니다. 표 형식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업종이 나오고요. 네, 업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준수사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적용대상 일회용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 업종에서 적용대상 일회용 품목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를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표의 형태로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무상 제공 금지는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무상으로 제공하지 마라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상으로 판매하면 되는 거죠. 문제는 사용 억제인데, 사용 억제, 억제가 이거는 무상 제공 금지보다 약한 것인지, 즉 권고에 해당하는 것인지, 또는 사용 금지에 해당하는 것인지, 이제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사용 억제는 무상 제공 금지보다 더 강한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용 억제라고 써 있지만 우리가 읽기로는 사용 금지라고 읽어도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 억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해당 매장 내에서는 사용을 하지 마시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네, 대규모 점포, 체육시설, 도소매업, 그 다음에 금융업 등이 있고, 장례식장 내 식품 접객업 등이 이제 같이 해당됩니다. 장례식장 내 식품 접객업 같은 경우는 조리시설하고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제외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품목별로 좀 따져보면은 일회용 접시 용기인데요. 예시로 합성주자와 금속박을 내놨는데 제시를 하고 있지만 종이도 마찬가지로 포함됩니다. 대상은 집단 급식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내식당들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식품 접객업. 이것도 식당, 우리가 알고 있는 식당, 패스트푸드점, 카페.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준수사항은 사용 억제인데요. 그러면 이제 매장 내에서는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항상 예외 없는 원칙은 없다고 하죠. 그래서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자동 판매기를 통해서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인데요. 우리가 이제 식당에 가시면 마지막에 이제 후식으로 자동 판매기로 되어 있는 커피를 마주 드시는데 이때는 일회용품을 쓰더라도 일회용 종이컵을 쓰더라도 그것은 가능하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테이크아웃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배달을 해서 이제 아예 배달원이 가져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네, 이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례에 참석한 이제 하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이것도 요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리시설하고 세척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는 곳에서는 예외로 이거는 이제 그때는 이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일회용 컵입니다. 여기서 이제 종이가 이제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죠. 집단 급식소, 식품 접객업 마찬가지고요. 사용 억제. 그리고 적용 예외 사항도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합성수지 용기가 있는데요. 합성수지 용기 이거는 이제 대규모 전pon의 식품 제조 가공업 및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에서 이제 대상이 되는데 여기는 좀 특이하게 그 밀봉 포장된 용기, 그러니까 주로 이제 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는 곳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밀봉된 포장 용기는 일회용품으로 보지 않고 요거는 포장된 것으로 봐서 이거는 허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분해성 수지 용기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자동 판매기라든가 음식물 배달, 그 다음에 상례의 경우, 이런 경우도 공통적으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회용 나무젓가락, 그 다음에 이쑤시개, 수저, 포크, 나이프, 그 다음에 일회용 비닐 식탁보, 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쑤시개 같은 경우는 전분으로 한 것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라고 별도 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저와 포크, 나이프 같은 경우는 업무 처리 지침이라고 환경부에서 정한 예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합성 수지 재질은 제외한 합성 수지의 재질에 대해서만 제한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닐 식탁보 같은 경우는 생분해성 같은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또 별도 정하고 있고요. 11월 24일부터는 플라스틱 빨대하고 젖는 막대가 추가로 적용이 됩니다. 대상 업종은 집단 급식소, 식품 접객업이 해당이 되고 준수 내용은 사용 억제가 됩니다. 적용 예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네요. 그다음에 이제 일회용 광고 선전물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거의 질의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뭐큰 문제는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주로 이제 대상은 집단 급식소, 그 다음에 뭐 식품 접객업, 점포, 도소매업 여러 곳에 있는데 순수 종이로 된 것들은 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일회용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가 있는데요. 이러한 품목은 목욕장 업에서 규제 대상인 거고 준수사항은 무상 제공 금지, 즉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 이제 적용되는 곳이 좀 많죠. 여기는 대규모 점포, 즉 백화점이라든가 대형마트, 전문 쇼핑몰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종합소매업이라고 있습니다. 종합소매업은 한국 표준산업분류라는 곳에서 업종을 분류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종합소매업이라고 정한 곳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원래 백화점이라든가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 곳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슈퍼마켓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편의점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합 소매업이 이제 이렇게 추가로 들어갔는데, 실제로 이제 추가가 새로 편입된 이곳에는 편의점이 추가로 들어온 것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제과점이 이제 기존의 무상제공 금지에서 사용 억제로 바뀌었죠. 그리고 집단급식소,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 도소매업, 자, 이런 곳들이 무상제공 금지였는데요. 식품접객업 중에서 음식점하고 이제 주점업들이 기존의 제과점을 대신해서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준수사항은 무상제공 금지네요. 자, 여기서 이제 일회용품 같은 경우는 좀 예외사항이 조금 자세한데요. 예전에 발표했던 이제 가이드라인에 있던 내용입니다. 종이 재질의 봉투에 어떤 요건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답변한 내용인데요. 일단 재활용이 어려운 UV 코팅으로 된건 하지 마라. 먼저 순수 재질로 된, 순수 종이로 된 재질의 봉투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팅이 된 재질의 종이 봉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 종이로 된 재질의 종이 봉투는 당연히 종이 봉투로 인정이 됩니다. 문제는 코팅이 된 종이 봉투의 경우 어디까지 허용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일단 재활용이 어려운 UV 코팅으로 된 것은 단면으로, 이외의 코팅이죠. 그러니까 UV 코팅으로 된 것은 아예 안 되는 거고, 근데 다른 종류의 물질로 해서 코팅을 된 것, 이런 경우에는 한쪽 면으로 된 것만 종이 재질의 봉투로 인정을 해드린다, 이런 내용이고, 양면으로 된 것은 이건 종이 봉투로 인정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양면으로 된 것은 합성수지 봉투하고 같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자,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코팅을 단면으로 한 경우에는 나중에 재활용을 할때 용이하게끔 바닥면에다가 이렇게 원지의 종류, 그 다음에 표면 처리 방식, 제조사 등 이러한 정보를 명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외로 해가지고 별도로 이제 적용 예외로 해서 고시가 또 별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A4 규격 또는 1리터 이하의 종이봉투 쇼핑백을 하나 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요건을 갖추기만 한다면 규격에 상관없이 다 인정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현재 이 내용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요건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요. 네. 그 다음에 B5 규격, 작은 봉투죠. 이 경우에는 비닐봉투를 허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생분해성 수지 제품이 있는데요. 생분해성 수지 제품은 생분해성 수지 제품이라고 홍보하는 모든 제품을 생분해성 수지 제품이라고 인정을 하지는 않고, 환경표지 인증 중에 EL724라고 하는 인증 기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표지 생분해성 수지 제품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 인정이 되고요.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 억제 대상인 경우에는 제외가 되고, 무상 제공 금지 대상인 경우에만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망사, 박스, 그 다음에 자루 형태로 된 봉투하고 쇼핑백들은 이거는 규제하고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불 장판 등 대형 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리터 이상의 봉투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제 속비닐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마트에 가서 보시면은 당근이라든가 뭐 기타 흙이 묻어 있다거나 뭐 또는 고기를 산다거나 또는 생선을 산다거나 할때 이제 물이 묻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속비닐이라고 해서 봉투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요.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해서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 아까 말씀드린 고기라든가 또는 생선이라든가 또는 흙 묻은 당근이라든가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그냥 가져가게 되면 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그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자, 그다음에 이제 일회용 응원용품인데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막대풍선이 되겠죠. 대상 업종은 체육시설,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등이 있고요. 준수 사항은 무상 제공 금지인데, 합성 수질의 경우에는 11월 24일부터는 합성 수질의 재질의 응원 용품은 사용을 억제를 하기 때문에 판매 또는 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산 비닐은 대규모 점포에서만 해당됩니다. 즉 백화점이나 쇼핑몰, 대형마트 이런 곳만 대상이 되고요. 준수사항은 사용 억제니까 사용하실 수 없다. 11월 24일부터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지류에 신 사례인데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류에 신 사례를 보면서 이 얘기를 할까요? 일단 몇 개만 좀 보시고 조금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기 옆에 일회용컵 대신에 일회용 봉투 종이컵을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종이컵의 형태가 좀 다양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요. 일반적인 컵 형태로 된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이컵, 이것은 종이컵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 봉투형이라든가 또는 뭐 고깔 형태로 된 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컵 형태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규제하고 있는 대상인 종이컵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이고요. 아이스크림을 제조하는 곳에서 종이컵에 아이스크림을 담아서 얼려가지고 플라스틱 소재의 뚜껑을 덮어 매장에 공급하고 매장에서는 이를 그대로 판매하고 있는데 이 경우도 종이컵 규제에 해당하느냐 이거죠. 이런 경우에는 물론 매장에서 이제 종이로 된 용기에다가 담아서 드리는 거지만 이 경우에는 이제 포장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포장인 경우에는 일회용품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자동 판매기로 커피를 판매하는 경우 사용하는 종이컵도 규제 대상이냐라는 질문인데 이거는 이제 아까 앞에서 예외사항으로 말씀드린 부분이죠. 그래서 자동 판매기로 된 경우에는 일회용컵, 종이컵이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컵 뚜껑, 홀더, 컵 종이 깔개, 냅킨 등도 규제 대상이냐? 이 질문의 배경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커피 같은 음료수를 먹을 때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거기에 위에 뚜껑을 덮기도 하고요. 뜨거운 경우에는 홀더도 사용을 하죠. 그리고 밑에 깔개나 또는 냅킨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즉 하나의 일체로 봐서 질문을 하신 건데 법에서는 각각의 것들을 다른 품목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 일회용 컵이 아닌 컵 뚜껑, 홀더, 그 다음에 종이 깔개, 냅킨 뭐 이런 것들은 규제 대상에서 해당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키오스크로 주문 결제하면 바리스타 로봇이 커피나 음료를 만들어서 서빙 로봇에게 전달하고 서빙 로봇은 고객에게 전달하는 무인 운영 매장입니다. 이 경우에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요즘 이런 것들이 많죠. 매장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키오스크만 운영하시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무인으로 하시는 곳들도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진화해서 로봇이 음료를 만들고 이렇게 전달까지도 다 하는 이러한 곳인데요. 네. 형태가 좀 낯설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 판매기하고 과정은 같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인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자동 판매기와 유사한 형태라고 봐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동 판매기로 판매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제외한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에서. 다음 질의는 합성 수지로 제조된 다회용 컵도 사용이 가능하냐? 다회용 컵과 일회용 컵의 구분을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일회용과 다회용의 구분은 제공을 하고 난 다음에 회수할 의지가 있느냐 또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일회용 컵과 다회용 컵을 나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일회용 컵 같은 경우는 합성 수질의 컵은 안 되겠죠. 하지만 다회용 컵은 일회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회용품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합성 수지로 된 것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음료를 제공할 때 다회용 컵에 합성 수지 뚜껑을 덮어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성수지 뚜껑은 규제 대상에서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같은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만화방, PC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규제 대상에 해당하느냐라는 질문인데요. PC방, 만화방이 그 자체가 규제 대상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 대상을 법에선 다 열거를 해서 정하고 있죠. 따라서 만화방, PC방은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아닌데 이들 중에서 식품 접객업을 같이 겸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은 그 해당 품목들에 대해서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품 접객업소에서 일회용 앞치마나 일회용 비닐 장갑이 사용이 가능한지 이것도 같은 내용이죠. 법에서 정한 일회용품이 아니면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법에서 정한 일회용품의 종류에는 일회용 앞치마, 그 다음에 비닐 장갑이 없었죠. 따라서 일회용 앞치마하고 일회용 비닐 장갑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예를 들면 떡을 판다고 하죠. 뭐 이런 경우에 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럴 때 대규모 일회용품 규제 대상에 해당하느냐라는 질문인데 대규모 점포에 있을 때는 규제 대상으로 보지만 대규모 점포 내라고 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의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설탕, 커피, 케첩 등이 포장된 상태로 생산된 제품도 규제 대상인지. 그러니까 패스트푸드점에 가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햄버거 또는 감자칩들을 먹을 때 설탕, 커피, 케첩 등이 이제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이제 주로 이제 작은 형태에 포장돼 가지고 합성 수준에서 나오는데 이때도 일회용품이 해당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이 경우에는 제품 자체가 그렇게 포장돼서 나온 형태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일회용품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병잎, 밀크티, 주스, 우유 등 용기도 일회용품에 해당하느냐 이런 질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질문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도 이러한 형태로 해서 제품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일회용품이 아니라고 보고 포장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식품 접객업에서 쇼케이스에 진열을 해두고 파는 제품을 손님이 매장 내에서 드신다고 하면 가능한지.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완제품 형태, 포장 형태로 나온 것과 식당에서 직접 조리를 해가지고 내어드리는 이 중간 단계에 있는 건데요. 즉, 포장이냐 아니면 일회용품 제공이냐의 그 사이에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중간 단계에 있는 경우에 음식물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조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뚜껑을 닫거나 밀봉을 한 상태에서 진열대에 두고 이것을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저걸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냥 드리는 이러한 방식인 경우에는 이때는 이거를 일회용품 제공이 아니고 포장 용기를 드리는 포장된 음식물을 드리는 것이다라고 봐서 이때에는 이제 일회용품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구매한 음식물은 매장 내에서도 드시는 게 가능합니다. 요지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제품의 포장 그리고 음식을 주문해가지고 음식을 제공하는 그 사이에 있을 때 미리 준비를 해서 포장된 용기하고 동일하게 판매하시는 요건을 갖춘다면 그때는 일회용품으로 보지 않고 포장된 용기로 봐서 그거는 허용한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치킨, 피자, 핫도그 등을 매장 내에서 고객이 취식하고자 하는 경우에 일회용 접시다 용기에 사용이 제한되느냐 라는데요. 이거는 현재 당연히 되는 거죠. 치킨, 피자, 핫도그를 판매한다는 것은 식품 접객업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일회용 접시나 용기는 우리가 규제하고 있는 일회용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매장 내에서 특히나 또 드시기 때문에 당연히 규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매장 내 은박으로 된 용기에 담긴 스파게티를 오븐에서 제조한 후그
그대로 손님에게 제공할 경우 해당 은박 용기는 사용할 수 없느냐라는 질문인데요. 이 경우에는 좀 특이하죠. 음식물을 먼저 조리한 다음에 새로운 용기에다가 담아가지고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음식물을 제조를 할 때 사용하게 된 겁니다. 이 경우에는 그 은박 용기를 사실은 그 일회용품이라기보다는 조리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어떤 조리기구와 비슷하게 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점포 내 식품 제조 가공업, 그 다음에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에서 사용한 가능한 용기는 어떤 것들이냐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예외 사항들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밀봉한 포장 용기, 그 다음에 생분해성 수지로 된 용기는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생분해성 수지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그 생분해성 수지가 환경부에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내용으로 보면은 무상 제공 금지 대상인 곳에서는 가능하지만 사용 금지 대상인 곳에서는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좀 약간 뭐랄까 적극적으로 밀어주지 않는 이러한 움직임이 보이죠. 게다가 생분해성 수지 제품으로 인정받으려면 EL724라고 하는 환경 표지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 환경 표지 인증도 작년에 폐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인증 유효기간이 24년 말까지만 유효하게 됩니다. 따라서 24년 이후부터는 생분해성 수지 제품이 이제 일회용품으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제품으로 해서 생분해성 수지 제품이 매우 좋은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실제로 그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이제 환경부에서 이 생분해성 수지 제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생분해성 수지라는 것은 분해된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이게 항상 상온에서 분해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현재는 특정 조건 하에서만 분해가 됩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환경표지 인증 기준에서 좀 그거를 활용을 좀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인증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0.2mm 이하로 분쇄를 하고, 그 다음에 58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로 해가지고 산소농도 6% 이상의 조건에서 미생물에 의해서 180일 이내에 90% 이상 생분해되는 경우.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60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상온은 15도에서 한 20도, 25도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온이라고 하는 실제 이제 온도는 1도에서 이제 30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60도까지는 잘 안 오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어떤 특정한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분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왜 환경표지 인증을 할 때는 이 60도로 잡았느냐? 이거는 우리가 그 유기성 폐기물이라고 해서 썩는 폐기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폐기물들을 주로 이제 비료로 제조를 하는데, 이때 이 과정이 있는데, 이게 비료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비료화 과정에서 온도를 60도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비료화 과정을 할 때 이러한 조건에 맞으면 분해가 된다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환경표지 인증에서는 이제 60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상온에서는 이제 잘 안 썩는 거죠. 그래서 언론에서 이제 인터넷에서 좀 확인을 해보시면, 해외에서 이제 어떤 학자가 그 생분해성 수지 제품을 땅에다가 묻었는데 2년에서 또는 3년 후에 다시 확인을 해봤더니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더라. 네, 이런 내용도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더 문제는 이제 국내적인 문제인데요. 수도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수도권에서 26년 이후에 직매립을 금지를 하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30년까지만 이제 직매립을 이제 허용을 하고 있는데,
직매립 금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폐기물이 있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생활 폐기물 같은 경우는 땅에다가 이 상태로 그대로 매립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땅의 활용도가 좀 낮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매립하지를 않고 이거를 하기 전에 재활용할 수 있는 거 다 빼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할 수 없는 물건들만 남을 겁니다. 이거를 그대로 땅에 묻는 게 아니고 소각을 시켜버리거든요. 이 소각을 하게 되면 문제는 생분해성 수지라는 게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생분해성 수지 제품이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분명히 좋은 재료임에 분명한데 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징, 우리나라의 지금 여건, 그 다음에 아직은 생분해성의 가지, 생분해성 수지가 제품이 가지는 이런 아직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최소한 일회용품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해서 일회용품 부분에서는 현재 지금 제외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시간이 됐는데요. 잠깐 쉬시고 한 10분, 한 15분 정도 시간을 가지시고 좀 쉬신 다음에 다시 질의외신 사례를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분이니까요. 3시 5분 정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